조 아저씨 베이커리 상점가에 맛있는 빵 냄새가 피어오르자 길을 가던 사람들도 멈춰섭니다. 엄마, 내가 말한 빵집이 바로 여기예요.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드는 곳. 그리고 그 빵을 먹으면 마법 같은 일이 생겨날 수도 있대요. 그래? 그럼 우리도 들어가 볼까? 좋아요. 빵집에는 맛있고 신기한 빵을 만드는 두 명의 조 아저씨가 있어요. 동그란 빵 같은 얼굴에 동글동글 코, 양볼에는 고소한 검정깨들이 콕콕콕콕. 재미있는 빵 모양을 만드는 동글조 아저씨와 기다란 빵 같은 얼굴에 기다란 코, 키마저도 길쭉길쭉. 노릇노릇 가장 맛있게 빵을 굽는 길쭉조 아저씨예요. 오늘은 어떤 신기한 빵들을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동글조 아저씨의 차례예요. 부드러운 밀가루에 달콤한 설탕과 짭조름한 소금을 톡톡. 그런 다음 빵이 잘 부풀라고 이스트라는 가루와 달걀을 톡 깨트려 넣어줘요. 아! 비밀의 가루를 빼먹었네요. 이 가루가 없으면 신기한 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제 가루들이 쫄깃한 반죽이 될 수 있도록 물을 넣고 섞어주면 동글조 아저씨 임무 완료! 동글조 아저씨가 재미있는 빵을 다 만들면 그 다음은 길쭉조 아저씨의 차례. 커다란 화덕에 나뭇가지들을 넣고 신기한 색의 불씨로 화덕의 온도를 높여요. 빵들이 가장 맛있게 구워질 온도가 되면 길쭉조 아저씨가 빵을 넣고 굽는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 그래서 신기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 같아. 문을 열고 빵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모두 부푼 기대를 안고 빵들을 골라요. 반짝 빛나는 별 모양 빵을 먹고 온몸이 빛나면 엄청 멋있을 거야. 엄마, 저 위에 있는 원숭이 모양 빵 주세요. 저 빵 먹고 나무 타기 할래요. 기다리렴. 과연 어떤 친구들이 마법의 주인공이 될지 볼까요? 초코 무늬가 쏙쏙 박혀있는 기린빵을 고른 아이가 빵을 먹자 키가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나무보다도 크게, 빌딩들보다도 더 높게 말이죠. 내 키가 가장 크다! 달콤한 잼이 들어간 토끼빵을 고른 아이가 한 입 빵을 베어 먹으니 깡충깡충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노릇노릇 잘 구워진 새 빵을 고른 아이는 빵을 먹은 후 하늘 높이 훨훨 날아갔어요.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으니 기분이 너무 좋아! 아, 물론 이 마법 같은 일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먹은 빵이 뱃속에서 모두 소화가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이렇게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빵을 다 먹어도 신기한 일이 안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너무 실망 말아요. 조 아저씨들이 매일매일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들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